흔히들 공포 영화 하면은 한여름철 기획 영화로 곧잘 제작이 되고 하는데요. 한여름이 아닌 이 한겨울철에 개봉되는 공포 영화가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달리는 열차에 16년 전 사고를 당한 유령 열차가 빙의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레드 아이인데요. 시사회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의 종로극장 앞입니다. 최근 한국 영화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극장 앞은 관객들로 붐볐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취재진들이 몰려 겨울에 개봉하는 레드아이에 대한 관심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시사회에는 특별히 한국철도공사 관계자 50여 명과 아름다운 철도인 김행준 씨가 참석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연 배우인 송일국이 드라마 촬영 관계로 불참한 가운데 감독과 배우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저희 무대에 올라오고 감독님 장신영 씨, 김혜나 씨, 이동진 한 6개월 동안 아주 긴 기차 여행을 마치고 오늘 여기 그 서울극장이란 정착역에 도착한 기분이 듭니다. 여기서 맡을 역할 장신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희시 역할 맡은 김연아입니다. 신영이가 얘기할 때 누가 소리를 질러서 그러는지 저는 알겠습니다.